전기분해를 통해서 산화피막을 형성한 후에 거기에 이제 그 양파 껍질에서 염료를 추출해서 착색시키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알루미늄은 이렇게 은색 빛깔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을 착색시키면요. 이런 금색 펜던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실험은 바로 이 금색 펜던트를 만들어 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이 알루미늄 판에다가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싶은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뭐 알루미늄은 가위로 지금 굉장히 잘 잘리거든요. 가위를 이렇게 잘라서 나뭇잎 모양을 만드셔도 되고요.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연인에게 선물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신 후에요. 지금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으로 세척을 해주시는데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나와 담그셨다가 물에 헹구신 다음에 바로 전기분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알루미늄은 양극에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산소 막대는 음극에 연결해 주신다는 게 오늘 전기분해하실 때 꼭 헷갈리면 안 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담그시면 되는데 여기 실험에서 지금 이 두 부분이 두 전극이 맞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하셔서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한쪽 전극과도 또 다른 전극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묽은 황산을 지금 전해주기 사용합니다. 그래서 묽은 황산 수용액에 담궈주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기 시작하시면 지금 산소 봉에 기체가 가고 발생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실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한 10분 정도 하신 후에요. 바로 물에 헹궈주신 후에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이렇게 보이시면 지금 양파 껍질을 한 2망 정도를 지금 다 벗겨낸 후에 물에 지금 이렇게 염료를 추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염료 추출액을 이렇게 끓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기분해가 자끈자끈하고 난 후에 알루미늄을 이제 바로 물에다 씻은 후에요. 물에다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예, 꺼내서 세척한 후에도 물에다 한번 헹궈주시고요. 또 전기분해가 끝난 후에도 물에 한번 헹궈주시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 따라 착색 정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에 헹군 이 알루미늄을 여기다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물에 끓이고 계속 이제 끓여주시면 지금 산화피막에 지금 이렇게 양파 껍질 염료가 착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넣어둔 것들이 있는데요. 된 것들 중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좀 잘 된 것은 이렇게 보면 역시 노란 색깔에 이렇게 착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도 잘 티가 안 나죠? 그래서
나무나 뭐 우리 자연 추출물에서 염료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내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 이제 양파 겉껍질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염료를 추출하는 이제 염색 기법을 응용을 한 건데요. 이제 천에다가 염색하지 않고 이번에는 알루미늄에다가 그것을 전기적인 방법으로 산화를 시켜서 거기에다 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후에 그 피막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착색을 시키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루미늄 이런 산화를 시켜서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과정을 산업적으로 이제 애노다이징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기법을 이제 좀 더 쉽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꾸며볼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산화된 알루미늄이 특징이 많은 다공성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그 다공성이 아주 조그마한 나노 크기의 다공성으로서 이제 거기 안에 구멍 안에 이제 염료들이 들어가서 착색이 되는 건데요. 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그 산화 알루미늄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알루미늄이 보통 철보다 부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돼서 산화 알루미늄이 보통 내식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